많은 전문가들 예상이 다 좋지를 않습니다. 다섯 명 모두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LG 이노텍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롯데 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 고려신용정보에 주목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NCN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민 전문가님. 자, 이제 2300선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금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도표 상에 올해 말에 4.25%에서 4.5%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회의 참석자가 연말까지 1.25%다. 요게 이제 모두 9명이고 나머지의 1%다가 8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 금리 전망치를 담은 이런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요게 이제 또 시장의 관건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PCE,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경계 지표가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 있다. 예상치는 일단 4.7% 올라서 전달 대비했을 때 4.6% 상승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의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하향된 4.8%가 예상되어 시장에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시장이 연준이 매파적인 액션이 강하지만 결국에 연준은 강도 높게 긴축을 하는 것은 고인플레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레이너드 연준 2인자인 이 부의장이 예전에 오히려 이 지나친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봐야 되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12월에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11월에 열리는데 약 우리 그 기간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FOMC 악재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이제는 오늘 같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출회해서 하락의 하락을 좀 투매를 부를 수가 있지만 하락 브레이크가 이제 나올 시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한 달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힌다면은 미국이 이제 고강도의 긴축이 정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고 지금은 시장이 암울하지만 그 기나긴 터널의 끝은 항상 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제대로 본다면은 코스피가 2,276포인트 전저점을 한 번에 이탈할 가능성이 오늘 상당히 높은데 이게 깨진 게 중요한 것보다 깨진 후에 바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빠르게 7월달처럼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호재가 나와서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기보다 이미 악재가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여전히 이제 지금 같은 시장은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개별 종목 모멘텀 장세가 유효하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삼성에서 ARM이 이제 인수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와서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포르쉐가 IPO 상장을 앞두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제약이나 삼진제약 이런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이런 종목들을 관심으로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연말 금리 전망치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8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전문가님. 자, 앞으로 전망이 좀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공포감이 휩싸여서 자신의 매매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방기금 선물계약 선도 곡선인데요. 지난 파월 의장은 지금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고용 및 경제성장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올해는 기준금리를 3.4에서 4.4%,
2023년에는 3.8에서 4.6%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전망에 따르면 2023년 5월 정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증시가 수개월 동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S&P 500 지수를 보면 약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2008년에는 50% 정도 하락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지금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16개월 정도 되었고 하락은 30에서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올해 1월부터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S&P 500 지수는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 작년 8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용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난 7월 말 대비 1조 원 정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분명 지난 6월의 신용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면 10월부터는 이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을 매매하시기 전에 신용 물량은 한 분 정도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매 방법입니다. 시장은 분명 약세장으로 접어들었고 바닥을 찾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7월 4일 저점인 2276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폭이 깊어지면 보통 물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그런 물타기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곳이나 하락이 멈추는 신호를 보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의 7천억 매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건 7월 4일 저점인 2276선을 지지를 예상하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봉보다 낮은 2262선이 지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시장이기에 시장의 공포지수는 어느 때보다 높아 있고 올해 외국인은 16조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예탁금이 올해 1월 70조 3천억에서 19조 정도 줄어든 5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장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지금은 특히 유동성이 많이 약해져 있기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매매 패턴 잘 지킬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부관님. 네. 자, 오늘 관심 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대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나 조선업종인데 이 조선업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환율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수주가 상당히 많이 밀려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알제리나 베트남, 카타르 등 이 하반기에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2022년에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달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UAE 이제 육상 패키지를 삼성 엔지니어링 단독 컨소시엄에 입찰하는 걸 봐서 이 가이던스를 추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산유국의 발주 업사이클이 내년 이제 2023년 본격화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주식 시장이 주식은 이제 선반영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 3분기의 예상 매출액이 2조 원, 영업 이익이 1,400억, 전년 동기 대비 때 각각 15%, 3% 증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강점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으로 이제 해외 청정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트남 수처리 회사 지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린 수소 플랜트 개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제 해외 신사업 확보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부분은 이 회사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다. 가격 전략으로는 24,000원, 25,000원대부터는 매물대가 있지만 그 밑으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고요. 다음은 심종석 전무관님.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보통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되면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이 부담을 받아서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살펴보면 자동차 부분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 기아나 현대차의 실적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소비 부진으로 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위축되고 있지만 2분기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은 4,800만 화소수 상향에 따른 카메라 모듈 가격 상승인데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도 실적 가시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흐름을 보면 224일선인 32만 6천원 선을 저점으로 하고 있고 36만 8천원의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고 20일선에 단단한 지지를 받으면서 흘러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3만 4천원 중심으로 분할 매수가 좋아 보이고 손절가는 224일선인 32만 7천원, 목표가는 1차 38만 9천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